풀어서 재료 준비하고 오징어는 둥근 몸통 모양 그대로 살려서 잘라주고 대파, 양파, 고추를 잘게 다져줍니다. 그리고 반죽 입힌 오징어는 170도씨에서 180도씨 기름에 바싹 튀겨주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이 더 있어요. 이 팁, 냉장고에서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주부구단. 뭘까요? 뭐예요? 그러게요. 뭐예요? 얼린 두부인데요. 두부를 얼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단백질 성분은 7배나 증가한다고 해요. 네. 보관 방법도 어렵잖아요. 물기 빼고 밀봉해서 얼리면 끝! 두부를 얼렸을 때 단백질 함량이 7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단 조리 전에 3, 4분만 전자레인지에 해동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튀겨내고요. 이제 깐풍기 맛의 핵심, 소스를 만들 차례입니다. 재료 준비하고 다진 고추, 양파, 대파, 갖은 양념 넣고 달달 볶아줍니다. 이렇게 볶다 보면 보글보글 끓어오르잖아요. 네. 이때 튀긴 오징어 두부 넣고 버무려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배고프실 텐데 아침부터 군침도 옵니다. 예. 오징어 깐풍기 그 맛은 어떨까요? 진짜 쫄깃하고 진짜 맛있다. 예, 근데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맛있다고 얘기하세요. 오징어 1인분 단백질이 달걀 3개 분량 대단하죠? 이번에는 시금치로 요리해 볼 거예요. 시금치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모르셨죠? 식물 단백질의 대표 주자가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로 단백질 보충해 볼까요? 자, 재료 준비하고 시금치, 당근, 어묵, 단무지는 먹기 좋게 썰어서 살짝 데쳐줍니다. 예. 그리고 당면 한 움큼 삶아내서 손질한 재료를 차례대로 넣고 양념장만 턱하니 올려주는데요. 업그레이드 시켜줄 비밀 변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중요한 게 브로콜리예요. 시금치 부럽지 않은 단백질 함량의 브로콜리 100g 중 무려 5g이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금치 비빔 당면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달걀 없이 밥상 차리기 마지막 관문이 남아 또 있어요? 아버님 제가 며칠 안 남았는데 달걀 없이 이게 제일 문제죠. 없지? 그러게. 이 강황가루가 바로 비법이에요. 진짜 강황가루도 가능할까요? 동태는 소금과 후추 뿌려서 밑간을 해준 후에 물기를 빼주는데요. 부침가루 150g에 마법의 강황가루는 작은 숟가락 한 줄이면 충분하다 그래요. 자, 노란 반죽 입은 동태 한 접시 팬에 올려서 여릇여릇 구워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전이 달걀로 구운 동태전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왼쪽이 달걀, 오른쪽은 강황입니다. 강황으로 감쪽같이 구워진 노란 동태전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달걀 대체 단백질 밥상의 차려전